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불공정 바이러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 복무 불공정 논란에 대단히 민감을 갖다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청춘들의 공정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 찬스에 의한 황제 군 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영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매우 높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의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의도된 침묵을 이어가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이 진흙에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그냥 덮고 가려는 것은 국민은 무시해도 된다고 또는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가치 훼손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는 최소한의 노력격자 외면할까는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개인 파산 역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와 모아둔 자금이 없는 청년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드 연체율, 현금 서비스 사용률, 주거지원 요청 비율, 실업률 등 각종 데이터가 비정규직 1인 가구 20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2030 여성과 경제 취약층이 극단 선택을 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K방역 자화자찬에 취해 있을 때 국민은 조용히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더 시급한 민생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연이은 풍수회로 추석 물가도 비상입니다. 정부는 수급 안정 대책은 물론 피해로 신원하는 농민 지원 문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재라고 볼 수 있었던 지난 섬진강 호수와 태양광 시설 산사태 등으로 농민들의 큰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못 받고 이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수수관관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